10시네. 한 8시 반쯤에 일어났는데, 침대가 저기 앞에 이런 커트로 앞에 세일 앞에 했거든. 그래서 그 이거는 나중에 바람 불어와야 되니까 특별한 건 없고 잠든 잔거 같은데 한 두 시간 자고 두 시간 자고 아파트가 사이비 잘된 거라고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워를 히랍하고 워를 히랍하면은 얘가 이제 뜨거워지잖아, 그지? 뜨거워지면은 물 2컵 마시고 술 마시면은 잠을 잘 자고 잘 쉬면 잠을 잘 쉬고 상태에서 술 마시면 기분이 좋지. 딱 2잔 마시거든. 2잔만 2잔으로 딱 먹거든. 거기다 이제 오렌지 주스 이렇게 안 하고 뭐 히로 틀고 뭐 보일러 틀고 그러면은 그냥 낭비야 낭비. 왜냐면은 이 아파트가 오래돼 가지고 이런 문에서 들어온다고 일단 바람이, 그지? 그리고 그 창문도 저거 생각해봐. 저걸 다 저거 하려면은 한 시간 걸릴 거야. 한 시간, 그지? 씰랍하고 뭐 비닐도 바르고 뭐 이것도 아직 씰랍 안 했어. 이렇게 안 했어. 이것만 다 넣으면 돼, 그지? 이것만 다 넣으면 돼. 내가 그 건설회사 컨트랙터 했잖아, 그지? 그 아파트를 내가 내 손으로 진 거라고, 그지? 내 손으로. 그러니까는 그 플러밍부터 해가지고 전기 서랍하는 거 하고 뭐 프레임 나는 거, 벽 붙이는 거, 카펫 하는 거다내 손으로 했다고. 그러니까 내가 건설 엔지니어 땅 파는 거뭐 기둥 막는 것도 내가 다 관여를 했다고. 그래서 뭐 그러니까 집을 혼자서 지을 수 있으니까. 근데 혼자서 지는 건 힘들어. 두세 명은 있어야 돼, 일하는 사람들. 왜냐면 되게 리던던 건설 하는 것도 반복하는 거거든. 계속 그냥 반복. 생각해봐. 아파트 13개를 짓는데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는 거라고, 그지? 13개 원룸 지었다고. 가게 4개 만들고. 건물 하나, 뒷마당에다 건물 하나 세우고. 그러니까 뭐, 다 공부한 거지. 그리고 내 집도 한세 번, 네번 고쳤고. 그러니까는 건설의 기본적인 지식은 있지. 어저께 그 영화 봤는데 그거 잘 만들었어요. 되게 조용히 만들었어. 잘 만들었어. 두번 봐도 재밌어. 생각에 세 번, 네번 봐도 재밌을 것 같아.
책 보는 게 제일 좋지. 제일 좋지. 뭐 자세히 영화 자세히만 보나 한80% 들어오고, 맨 처음에 포커스 안 맞췄을 때는 한 60, 70% 보고, 포커스 맞춰지면 한 80%, 90% 보고, 계속 보면은 100% 이제 100% 이야기들이. 이런 영화는 한 3번, 4번 봐도 되고, 1년, 2년 있다가 또 봐도 재밌어. 그죠? 그래서, 셋셋 하고. 근데 이제 저 창문을 커 되게 좀 큰데 저 창문 저렇게 클 필요가 없어. 왜냐면은 창문 바로 뭐 거진 손 닿을 정도의 거리에 다음 아파트가 있거든. 그럼 햇빛도 별로 안 들어온다고 그러지? 창문이 저만 하면은 저 커튼 하얀 거 저만 하거든. 저거에 1분의 4 정도? 그 정도만 해도 돼. 그지? 그 앞에다가 선풍기 붙이고 달고 바람 들어오게 해도 된다고. 너무 커. 필요 없을 때 없이 너무 커. 잘못 디자인한 거지, 그지?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뭐하러 창문 이렇게 큰걸 열어? 근데 뭐, 아무 생각 없다니까는 설계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설계하는 거라고. 근데 이 집이 내가 만약 이 집을 설계한다면은 알잖아. 그 옆에 아파트가 있으니까는 창문도 필요 없다. 요정 조그맣게 해가지고 바람만 들어갔다 낸다. 한다. 그럼 된다 그지? 근데 창문 앞에는 창문이 커야 되지. 앞에는 선도 왔다 하고 뭐. 그 리빙 에리어에 햇빛 들어오면 좋은 거고 다 그러니 그지? 햇빛으로 뭐 햇빛 들어와야지 뭐 살균이 되지 않냐 뭐 그렇지 않아. 바람이야 바람. 바람이 들어와야지 살균이 돼. 그지? 근데 계속 도우면은 문제야 문제. 그러니까 이 베트남하고 태국 이런 데는 이야 계속 덥 거긴 계속 덥잖아. 그지? 그러면 균이 안 죽는다고. 균이 계속 살아난다고. 그지? 그러니까 한국은 균이 살아났다가 여름에, 이렇게 겨울에는 균이 다 죽는다고. 추워지니까. 그지? 그러니까 끊어지잖아. 그러니까는 자라다가 끊어지고, 자라다 끊어지고, 자라다 끊어진다고. 그러고서 어느 한계에서 있다고. 근데 베트남하고 태국에서는 계속 자라잖아. 나중에 세균이 너무 크게 자라가지고 남으면 해줄 수 있는 거야. 그지? 진짜 그런 데는 무서운데. 아프리카 이런 데는 무서운데야, 그지? 막 세균이 자라가지고 걸어 다닐 수 정도 자랄 거라고, 그지? 그러니까 사계절이 좋고, 그리고 음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데는 겨울 추운 쪽이 좋아. 근데 캘리포니아는 또 괜찮아. 또 캘리포니아는 또그 습기가 없어가지고 곰팡이하고 모기가 별로 없어. 캘리포니아는 습기가 없어. 습기. 그러니까 사막이라서 비가 별로 안 와서 그럴 수도 있다. 근데 비가 별로 안 오면은 물을 가져와야 되잖아, 그지? 근데 캘리포니아 물 갖다가 파이프를 해서 멀리서 가져오는 거거든. 좀 물이 조금 그렇다고 뭐 캘리포니아 물가가 비싸냐? 비싸지도 않다고. 그지? 그러니까는 그런 걸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고, 이번 겨울에는 좀 그렇게 추워질 것 같지 않아. 근데 뭐 모르지. 뭐 12월달 중순이나 뭐 1월달 초쯤에 뭐막 엄청 추워가지고, 와 이거 너무 추워서 못 버티겠다, 못 건디겠다. 그렇게 되더라고. 막 추워가지고 뭐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침대 들어가서 침대나 이불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.
너무 추워가지고. 그런데 사는 사람 있잖아, 그지? 사는 사람 있잖아. 항상 이뭐 코트 입고 다니고 이불 입고 다니고 항상 그래야 되잖아, 그지? 그리고 뭐 홀리스피 아직도 얘기해. 뭐 준비 잘 하고 있다. 준비 잘할 수도 있고 준비 잘안할 수도 있고. 넌 어떻게 생각해? 아, 나는 뭐 그냥 일단은 시간 흘러가야 되니까는. 시간 흘러가야 되니까는 18일 하고 25일 날그 날짜 두 개만 기다리고 뭐 괜찮다 뭐 그러니까 했잖아 한국에 정상적으로 먹는 사람이 그지 밥을 많이 먹고 고기를 조금 먹고 반찬 조금 먹고 반찬을 조금씩 해가지고 한 다섯 개 정도 하고 밥을 많이 먹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 그지? 그러면 이렇게 먹는 거 보자. 자 이거 보자. 네, 스탑 못 하겠네. 자 이거 보면은. 이거 뭐그 최수정이가 네 명이서 뭐 시켜 먹었는데 이거는 파리 비정상이지 그지? 왜냐면 이 밥이 여기 이거 하나 있잖아. 그리고 다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뭐 이거는 비정상이지 그지? 이거는 그냥 신나게 먹는 거야. 신나게 먹는 거야. 그지? 신나게 먹는 거야. 이 밥이 이만해야 돼. 이만해야 돼. 이만해. 이거 하얀 거 이만해야 돼. 그지? 근데 밥은 요거 하나밖에 없고, 신나게 먹는 거야. 그지? 이렇게 먹으면은, 내가 저렇게 먹는다. 내가 저렇게 먹으면은, 그날로 그냥, 1kg 찌는 거야. 그다음에 또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또 찌는 거야, 그지? 몰라. 내 생각엔 최수정도 조금 쪘고 찌고 있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하루에 1000칼로리도 안 먹을 것 같아. 안 먹을 것 같아. 다이어트 항상 다이어트 하는 것 같아. 한 번씩 뭐 그냥 일주일에 뭐한 번, 두번 정도 그냥 왕창 먹는 것 같은데. 다른 때는 거진 물만 마신다. 그 옛날에 켈리가 이제 잘안 찌는 체질이거든. 찌더라고 나중에는 막 궁둥이도 커지고 커지더라고 통통해지더라고. 또 금방 빠져. 그러니까 근육이 많은 그러니까 살이 근육에 붙는 거거든. 근육이 있으면은 그 근육 위에 살이 붙는다고. 근육이 없으면은 살이 붙을 데가 없잖아. 그렇지? 그래서 살안 찐다고. 운동하는 사람들은 살 금방 쪄. 왜냐면 근육이 있으니까 그 근육 위에 살이 붙잖아. 그렇지? 살 찌는 사람들 사실상 근육 되게 건강한 거야. 근육이 많고. 좋더냐. 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뭐 준비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 비밀로 하냐 물어볼 수 있지 왜 비밀스럽게 하냐 그냥 까발리고 다 하지 뭐 하나님이 한국에 있다 뭐 한국 사람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 뉴스에 막 나갔어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? 미국에서 온 사람이다. 미국에 온 사람이 뭐 하느님이다. 그러면 막 온다고 사람들이 그지? 그거 원하지 않는 거야, 그지? 그렇게 하려면 미국에서 했지, 그지? 그리고 그러면 또뭐이 사람 가족이 누구냐? 에드윈 위가 또 발각되잖아. 그지? 에드윈 위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한국 사람이잖아.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, 그지? 아무도 안 알려주고 나 혼자 있다가 그냥 가면 돼. 그지? 근데
근데 이거 알려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힌트만 주는 거야. 힌트만 주고 비밀스럽게 알려주는 거야. 그지? 그리고 알려주는 거야. 그리고 만약에 제주도에서 이제 뉴스 하는 사람들도 다 올 거 아니야. 그러면 너네도 믿어 안 믿어? 이거 나가 뉴스 나가면 안 돼. 그러니까 제주도 안에서 나가면 안 돼. 그러면 제주도 뉴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말 안 한다고. 말하면 어떻게 돼? 말하면 저주야 저주. 하지 말라는데 하면 저주야 저주.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냐? 한국도 그래 불러 올 거 아니야. 뉴스 하는 사람 왔어. 다 보여줬어. 믿어 안 믿어? 믿을 수밖에 없어. 그러면 너 이거 한국에서 나가면은 너 저주야 저주. 그럼 한국에서 안 나가는 거야. 그럼 일단 제주도에서 안 나가고 나중에 한국에서 안 나가고 한국 사람들만 그냥 기분 좋게 있으면 돼. 남의 나라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지. 미국도 마찬가지야. 미국도 하지 말라 그랬어. 왜 하지 말라? 왜냐면 미국에는 미친 사람도 되게 많아. 그냥 이유가 없어. 그냥 미쳤어. 그냥. 그지? 근데 한국에서 미친 사람들은 뭐 그냥 누가 상관해. 그지? 한국 사람 뉴스에 일하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 많은 것 같아. 없다고. 그지? 그리고 누가 말해 얘기했어. 그럼 잘라버리고 끊어버린다고. 그지? 그러니까 조용히 있다가 가는 거야. 그지? 그러니까 알 사람들만 알고 조용히 있다가 가는 거야. 그리고 퍼프하면은 그때는 그러니까 믿으세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야. 사실이야 사실. 그렇게 되는 거야. 아침에 뭐 먹을까? 어저께 라면이 먹고 싶더라고요. 약간 추워지면 라면이 먹고 싶어. 추워지면 라면이 먹고 싶어. 또 그렇게 얘기하고 뭐 모르겠어. 뭐 CFC가 이거를 갖다가 동의해서 하는지. 뭐 이거 갖다가 막 죽어라 하고 막으면은 죽어라 막고 나한테 돈 안 주면은 뭐 하는 거야? 완전히 그냥 불바다 그냥 가겠다는 거잖아. 지옥 가겠다는 거잖아. 그냥 100% 가겠다는 거잖아. 자기 가족들도 지옥 가고 일하는 사람도 지옥 가고 그냥 100% 가겠다는 거잖아. 그러면은 뭐 18일 25일에서 내가 돈을 하나도 못 받았어. 그럼 어떻게 돼? 100% 가겠다는 사람들 내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? 어떻게 하라는 거야? 하기 싫어도 운동하기 싫어도 운동을 해야 돼. 내가 하기 싫어도 반대로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우열이라고. 그러니까 이 CFC 사람들이 하기 싫어. 그래도 free will을 exercise 해가지고 반대로 해야 된다 이거지. 하기 싫어도 할 거야. 하기 싫은 거 안 할 거야. 죽어도 안 할 거야. 지금 홀리스피릿 그 사람들 묶어놨어. 그 사람들 입 막아놨어. 못 움직이게 말도 못하게. 그러지 아니잖아. 자유가 있다고. 자유가 있다고. 저건 진짜 요 정도 날씨면 캘리포니아 날씨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요 정도 날씨면 되게 좋은 것 같아. 요 정도면 균형이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거든. 스테이블하고 또 그 습기만 없으면은 균이 없잖아. 파리 모기도 없고. 그러니까 요 정도 캘리포니아 요 정도 날씨 겨울에 요 정도밖에 안 내려가거든. 좋은 것 같아. 근데 뭐 눈도 오고 막 얼어붙고 막 그래지 좀 재밌지, 그지? 근데 그때는 뭐 그것도 다 또 different story야. 그때는 또 그때 가서 봐야 또 어떻게 되는지. 잘 잤어. 근데 그래 3도까지 내려갔는데. 그 막아놓고 들어오는 바람 막아놓으니까는 괜찮더라고. 그리고 나는 약간 추운 게 좋아. 왜냐면은 안 추우면은 나는 몸에 땀이 많이 나거든. 그리고 그 nerve ESP가 잘한다고. ESP가 필요 없다고. 또